그러면은 나중에 5G가 나오면 사실 의향이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삼성의 다음 폰인 갤럭시 S10이 5G를 도입하는 삼성의 첫 번째 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3월쯤 출시할 예정인 그래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부에 대한 북측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올해 자신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일이 많아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다사다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의 김지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산업부에서 어떤 거 지금 다루시고 계시죠? 네, 저는 주로 전자, 뭐 단말기 이런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등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좀더 세련되고 빠른 것들 네. 위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즘 스마트폰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정책이에요?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이미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교체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저희가 사실 지금은 4G를 쓰고 있지만 5G를 쓰는 그 스마트폰이 상용화될 거다라는 얘기도 네.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걸까요? 내년부터 이제 5G 시장이 시작돼서 2020년에 이제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당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 수백만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업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 5G 시대에 저희가 도입을 네. 한 거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게, 네. 4G랑 5G가 얼마만큼의 속도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4G의 속도보다 5G가 한 20배 정도 더 20배. 빠르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글자로 듣는 거랑 사실 체감을 안 해봐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비교하면 4G에서는 한 2GB 정도 영화를 다운로드 할때 1분 이상이 걸린다면 5G에서는 몇초 안에 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또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할때 지연이 일어나는 그런 속도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바로 될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한국과 미국이 이 5G 시장을 좀더 선도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뉴스도 많아요. 네, 한국과 미국이 현재 5G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워낙 잘 깔려져 있고 또 삼성이나 LG 같은 거물급 기업들이 5G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용화가 금방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시장조사 기관에서도 한국이 가장 먼저 5G 보급률이 내년에 한 5%를 넘어서고 2020년에 10%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빨리의 민족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속도도 빠른 거, 그리고 5G도 빨리빨리 저희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삼성과 LG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집니다. 네, 삼성과 LG 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5G 폰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 개발은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3월 정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삼성은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의 10주년 폰인 S10에, 이건 물론 가칭인데요. 아직 이 폰에 처음으로 5G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미가 있을 때또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기술이. 딱 꺾이는 10년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LG도 상반기 중에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좀 비싸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또 그죠? 있습니다. 통신 요금이 아무래도 4G보다 5G에서 더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또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지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다운로드나 아니면 더 많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전송하게 되니까 그쵸. 사용량이 많아져서 요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조차 또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삼성 LG도 내년 상반기쯤으로 5G 스마트폰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애플 궁금합니다. 애플은 2020년 정도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조금 늦게 진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뭐 통신이나 이런 기반에서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그 5G에 들어가는 칩셋을 제공하는 퀄컴과의 그런 분쟁, 소송 관련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늦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또 애플은 시장이 어떻게 크는지,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내년이 그 5G 스마트폰의 그 활성화 도입기이기 때문에 내년의 시장 추이를 저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소비자의 구미를 좀 땡기진 않을 것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하는 게 또 업계의 숙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정체돼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기업들이 5G뿐만 아니라 폴더블 폰이나 어떤 이런 새로운 단말기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도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스마트폰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